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라는 고민들 이 시간에 많이 하긴 하는데, 참 어떤 종목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뭐 지금 금리 인상 시기다 여러 가지 뭐 실적 하향 조정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한번 드려보죠.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실 네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죠? 네, 네이버 카카오는 네. 워낙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고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편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정말 다양한 투자 의견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정부 정책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지금 금리 인상 시기다 여러 가지 뭐 실적 이야기를 나오면서 다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해석을 듣고 싶어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느끼시겠지만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주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따른 악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FOMC 의사로 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시도할 수 있다라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빅스텝 데이라는 네. 말이 좀 나왔었고요. 안 그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물가 같은 경우 우크라와 관련된 러시아 리스크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의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를 보면 뭐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항공, 뭐 여행주, 영화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로나 수혜주로 평가받았었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일변도로 현재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렇죠.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비단 뭐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봐도 뭐 소피파이나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시기인가 어떻게 보세요? 재평가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모든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이제 있었던 그 플랫폼 시장의 커머스,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을 보면 매년 20% 정도 고성장을 보이다가 최근에 15%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왔나요? 아직 완벽하게 왔다고 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벌써 꺾여요. 그러니까 엽기적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오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뭐 알리바바, 소피파이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주가로는 고점 대비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PER이 한 50배 정도, 뭐 네이버는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한 30배 정도.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수급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뭐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뚜렷한 IT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명확한 리오프닝 관련주 대비해서는 현재 플랫폼 업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기대감들에 따라서 올랐던 것도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면 네네. 이제는 좀 실적으로도 보여줘야 된다. 돈이 되는 곳이다라는 네네. 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적이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으니까 역기적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받았던 부분들을 많이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전망이 됩니다. 실적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고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 6% 정도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수익원이었던 광고 매출이 좀 둔화가 되고 게임 부분에서 오딘이 처음에 엄청난 흥행을 했다가 최근에 매출이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실적 컨센서스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 3,500억 전망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개선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플랫폼이라든지 커머스 매출이 둔화가 되죠.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 이후에 역기저 효과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해서 조정할 거잖아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은 실적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갔던 종목에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쇼크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전까지 컨센서스가 낮아졌던 종목에 쇼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정치를 낮췄지만 그거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 흐름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믿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만 살아남는 형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상저하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괜찮다가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네네.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업체를 좀 규제를 했죠. 그렇죠. 소상공인에게 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린다, 뭐 독점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죠. 플랫폼 업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IT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또 공동 정부가 또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은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그 메타버스 사업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가 운영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같은 경우 약 3억 명의 네,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서비스를 꾸준히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딱 시대가 온다고 모두가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판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네. 그 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당연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만 공개를 한다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사업을 기존 플랫폼에 씌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네네. 신정부 쪽은 좀 카카오가 더 반영이 많이 될 것 같고 네네. 신산업 쪽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신정부가 정책을 취할 때 국내에 한정된 정책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국내 매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카카오가 수혜를 받고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네. 뭔가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네이버가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해외 산업에 비중이 더 높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막 10%를 넘어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35% 수준에 달하고 성장률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라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뭐 이미 나가 있긴 하지만 네네. 더 확장을 하겠다라면서 CEO도 교체가 되고
되고 그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결국 거기서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갈림길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국내 매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역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카카오톡의 국내 가입자 비중이 4,500만 명.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죠, 사실. 그렇죠. 네.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다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어쨌든 카카오만 붙이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카카오톡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모릅니다. 앞으로 뭐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 한계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이버와 카카오, 사실 네이버파, 카카오파 딱 나뉘잖아요. 네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디 쪽이세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네이버 쪽에 네이버.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제 한정된 부분이 있고 네이버가 아무래도 확장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가입자가 지금 7억 명 정도 8억 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활성 이용자는 아니에요. 일본을 비롯한 이런 동양 지역에 좀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장성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웹툰 시장 부분에서도 양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해외 웹툰 시장 점유율도 조금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여건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PR 밸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카카오는 현재 한 50배 정도, 네이버는 한 30배 정도 이 정도로 포진돼 있고 물론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PER이 엄청 중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밸류적인 매력은 네이버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이버 쪽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밸류를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국내에 좀 한정돼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밸류 좀 깎아서 지금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사업 쪽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굳이 해야 된다면 이제 네이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사실 지금은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주가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밀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성과라는 네. 게 있잖아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5% 올라가면 네이버 카카오는 뭐 3% 정도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은 수급 변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이 어쨌든 이제 매도 일변도의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도가 좀 진정되는 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로 봐도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락 추세입니다. 현 위치에서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모멘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자체 성장률 둔화로 당분간 실적 컨센서스 아마 최소한 2분기까지는 좀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요인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실적까지 반영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약간 어려운 그 인고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미국의 긴축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정부의 그 플랫폼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시지만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좀 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분기점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이버 카카오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대외 변수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성장주의 직격탄을 날리니까 금리 인상 리스크에 사람들이 좀 더 적응을 한다든지 네. 이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때 성장주 반등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수급 유입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많이 소진이 된 부분도 있고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종목을 사려면 그 종목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취약점,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니까 매수를 하신다면 하반기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참 손이 나가기 애매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완벽하게 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성을 논할 때가 아니라 대외 변수부터 조금 더 주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 이후에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라는 투자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